남자 수영 선수 출신 대학 시절 바텐더 인형 뽑기 고수 그리고 나인과 관련된 것 좀 갖자 주량 소주 두 병 패시터 아이돌 연습생 경험 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찐진각 게임 네 누구부터 가볼까요 예예 예. 관상아 예 저는 대학 시절 바텐더가 남자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친구가 예. 얼굴 상 자체가 서비스업에 별로 적합한 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은 소주 두 병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음성이 너무 종소리가 울리듯 맑았어요 취미는 지금 폴댄스 하고 있는데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관상학적으로 보면 성상, 이 목소리의 상이 조금은 이렇게 탁함이 좀 들어가거든요 약간 근데 목소리 목소리 많이 안 좋으시네 탁함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연습생 경험?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분 이제 물고기 자리나 처녀 자리가 발달을 해서 외향적이라기보다는 좀 내향적인 부분들도 있어요. 세심하고.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나서서 경쟁이 심하고 막 이런 환경에서 춤을 막 추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남성분 같은 경우는 그 바텐더가 가짜일 것 같아요. 금성이랑 토성이 좀 연관이 되면 낯을 가리는 경향이 있어요. 좀 신중하기 때문에. 그런데 바텐더라는 건 빠르게 친해져야 되잖아요. 앞에 있으신 분하고. 대화를. 네, 대화도 계속 해야 되고. 그래서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이제 오늘 눈이 은근히 좀 비슷하네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저도 이제 바텐더가 가짜라고 생각하는데요. 주천기 씨가 이제 살아온 그 인생의 패턴을 보면 약간 그 떼찌 욕심이 있어요. 떼찌는 뭐냐, 명예 같은 거거든요. 명예 욕심 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바텐더나 이런 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. 내 명예를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기 과시욕, 명예를 좀 쓸 수 있는 스포츠기도 하고 인형 뽑기 고수가 명예! 뺀지, 뺀지! 그리고 이제 나연 씨는 가짜가 아이돌 연습생 경험인데 소주 두 병은 이분의 홍염살이 이때 나옵니다. 오, 야. 이때 진단은 이때 나와. 홍염살. 야. 딱 드셨을 때 그 홍염의 기운이 아마 빛을 발하나요? 관상학에서도 홍염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웃을 때 홍염살이라고 그래요. 웃을 때. 예, 웃을 때 그 뭔가 아주 매력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면 홍염살이라고 좀 말합니다. 어떻게 말로 딱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 웃는 모습 매력적인 사람 있죠? 빠져들 것 같은 그렇죠. 그런 그렇죠? 사람이 있어요. 효성 씨도 웃는 모습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그럼요. 저 잇몸으로 제가 한 잇몸 하죠. 잇몸? 네. 잇몸과 잇몸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?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